예, 저는 지금 마카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.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봤자 170m 정도밖에 안 되는데, 그산 이름이 아마 이게 이 글자 제가 잘 모르겠는데, 이따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검색해 보려고요. 추측하기로는 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다이셋 단산, 그 여기 현지인들은 이걸 다이셋 톰산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제일 높고, 여기 콜론 지역이거든요. 콜론 지역에서도 제일 높고, 마카오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에요, 여기가. 그래서 저기가 이제 그 코타이 지역인데, 여기는 콜론, 저쪽은 이제 코타이, 그리고 건너편은 타이파, 그리고 거기 바다 건너서 이제 마카오 반도, 그렇죠. 그래서 그걸 다 일컬어서 이제 마카오라고 하죠. 그래서 이 콜론은 가장 그 남쪽에 있죠.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카오에서 왔는데, 이제 내일 귀국이에요. 그래서 마카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뭐냐, 딱 하나 꼽으라 그러면 좀 엉뚱하지만 저는 쓰레기통을 꼽아요. 마카오 도심 여기저기 적재적소에 쓰레기통이 탁탁탁탁 놓여져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, 24시간 복무 열선 이렇게 써 있어요. 24시간 복무한다, 일한다. 근데 그 뒤에 열선이 뭔지 모르겠다고, 열선. 그 내가 현지인한테 이게 뭐냐, 열선이.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잘못 알아듣겠더라고. 근데 그래서 그 열, 뭐, 이 쓰레기통 안에 뭐열 처리하는 게 있나? 한번 내가 쓰레기통 열어도 봤어요. 혹시 열 처리하는 게 있는지 알고. 없더라고요. 그냥 쓰레기통이더라고요.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알아챘어요. 이게 열선이 뭔지. 아! 열선이야? 핫라인이구나. 핫라인. 우리가 보통 어떤 핫라인을 구축한다 그러잖아요. 언제든지 너랑 나 연락한다는 거잖아요. 핫라인이 구축됐다는 거는 그 전화번호로 딱 전화만 하면 딱 내가 연결된다는 거잖아요. 그걸 핫라인이라고 하잖아. 핫라인. 야, 그래서 이게 그이그 그래서 이게 마커가 깨끗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또 CSR이라고 써 있어요. 그 쓰레기통에 CSR. CSR이 뭐냐? CSR.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, 그뭐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, 뭐 그건 아닌 것 같고. 근데 제가 또 오늘 여기 이제 버스 타고 왔는데, 버스 타고 오다가 언뜻 지나쳤는데 그 CSR 그리고 거기 한자로 써 있더라고요. 마카오, 마카오 청결 뭐뭐뭐 뭐잘 그건 잘못못 읽었어요. 하여튼 마카오 청결 유황공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이 마카오에서 이 쓰레기 청소를 담, 그 용역받아서 하는 그 회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그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CSR이란 것 같아요. 그 유황공사와, 마카오 청결 유황공사와 관련된 그런, 뭐, 그게 뭐, 그 회사 이름인지 하여튼 그게 하여튼 CSR이더라고요. 뭐 제가 그 이니셜은 뭔지 한번 이따가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 마카오에서 그 쓰레기통이 적재 적소에 있고, 또 적시에 치워진다는 거죠. 이게 쓰레기통이 막 차면 금방 24시간 핫라인을 구축돼 있으니까. 그래서 마카오가 깨끗하구나. 그래서 마카오가 참 깨끗해서 아름다운 도시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.